원래 모태 비영감이었어요. 젊어서부터 간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. 재작년 10월 달에 간암이 발견돼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어요. 그러고서는 여기 와서 시술 받고 한 열흘, 10일 정도 병원에 있다 퇴원해서 일로 왔어요. 그래 와서 좀 6주간 있으면서 많은 그 몸의 변화를 느끼고 좋아지는 것을 내 스스로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지만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이대로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식단도 바꾸고 이게 우선 밥이잖아요. 밥은 여기서 같이 오곡밥 먹고 현미밥 먹고 또 채식하고 고기나 뭐 이런 거 일절 끊고 지내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네요. 그래서 다시 또뭐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다시 초심으로 또 돌아가고 싶어서 또 다시 왔어요. 이번에도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제가 농사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동계 준비를 다 못하고 왔어요. 먹고 싶은 마음에 돌아가는데 또 돌아가면서 제가 작년에 갈 때도 디톡스 저기를 중간에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10일치를 가져갔어요. 그래서 중간에 또 10일 제가 집에서 했어요. 그러면서 지내왔고 이번에도 가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.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한번 하고 또 몸이 무겁다 싶으면 다시 언제나 또 다시 올 생각입니다. 지금 오늘 2주 하고 가는데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또 집에 가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갑니다. 여러분들 양파선님이나 보원장님 또 우리 이 박사님 주방이나 뭐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여러분들 또 환희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.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